2021년 5월 2일 롯데 자이언츠 팀이 한화 이글스 팀에게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며 579일 만에 단독 최하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인데요. 최하위라는 팀 성적이 말해주듯 타격과 마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격을 들여다보면 2021년 5월 4일 기준으로 팀 타율 4위, 홈런 6위, 안타 3위, 타점 3위, WAR 5위를 기록하는 등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병살 부분 리그 1위, 도루는 리그 8위를 기록하며 오히려 좋은 성적을 깎아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팀의 간판인 손아섭 선수가 부진에 빠지며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3경기 이상 출전한 타자들 중 3할 타율 이상을 기록한 타자가 안치홍 선수 단 한 명밖에 없는 건 정말로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팀 성적에 비해 타격 성적만큼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롯데 자이언츠 팀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마운드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평균 자책점 8위, 선발진 10위, 불펜진 8위, WHIP 9위, WAR 9위를 기록하며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선발진에서 스트레일리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부진에 빠지며 선발진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작년 시즌 필승조로 활약했던 구승민, 박진영 선수가 나란히 부진에 빠지며 평균 자책점 13.50, 9.39를 기록하고 있고 김대우 선수 혼자만이 지난 시즌보다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며 불펜진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마무리로 전향한 김원중 선수가 리그 최고의 클로저로 올라서며 거인군단의 뒷문을 든든히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롯데 팬들의 위안거리입니다. 이처럼 타격과 투수에서 엇박자를 내며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단장님과 감독님의 갈등설, 감독님과 선수단의 소통 문제, 그리고 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고집스런 선수 기용 등 많은 곳에서 문제를 드러내며 롯데 팬분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경기가 있었는데요. 4월 25일 가졌던 KT와의 경기에서 2사 2루에 이용구 선수 상대로 원스트라이크 원볼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의사고 지시가 나오며 많은 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김원중 선수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시였기 때문에 당황한 표정이 그대로 방송을 탔는데요. 결국 이 선택은 끝내기 패배로 돌아오며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다음날 가진 인터뷰에서 이용구 선수와의 대결에 자신이 있었다는 말을 한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체적 난국에 빠지며 롯데팀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나마 정말로 다행스러운 건 2021년 5월 4일 기준으로 25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시즌 초반이라는 점과 1위와 12위와의 경기 차이가 5게임 반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남은 경기가 아직 많은 만큼 이제부터라도 팀을 잘 추슬러서 롯데 팬들이 원하는 포스트 시즌 진출은 물론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